여러분의 하루가 궁금해? 해비타임! 안녕하세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쑥스럽지 얼마나 보니까? 여기 또 나오게 되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주인공으로 해브리타임에 출연하게 되셨나요? 제가 아시겠지만 운이 좋게도 함정의 전투요원으로 이렇게 오게 돼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소개도 하고 잠수함사령부의 멋진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착용 먼저. 아 예. 이제 뭐 예. 제가 안 도와드려도 혼자 다 할 수 있으신. 아주 익숙합니다. 이제 잠수함사 와가지고 이거 또 찍게 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쏙. 함장님 오셔가지고 지적을 한 거 아니야? 사무실?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 이거 펴지면 안 돼 막. 오늘은 제가 이제 잠수함 사령부로 왔으니까 잠수함 승조원의 간단한 일상 가능하면 저희 승조원이나 뭐 주변에 있는 다른 함 승조원들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잠수함 승조원들은 군화를 신지 않나 보네요. 아, 네. 이게 방음화라고 해서 저희 잠수함 안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걸어다닐 때, 이동할 때 좀 소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게 걸어다닐 때 소리가 안 납니다. 밟을 때. 방음화라는 걸 신고 있고. Run. 아,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관순함. 이 5개국인가? 6개국인가?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쳐들어가지고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혼나면 어떡하죠? 아, 내겠죠. 정재함 탐관 권종호대입니다. 글쏭 안녕하십니까? 그 저 다름이 아니라 잠수함 홍보 영상 하나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 그 다 국어를 다 하실 수 있다고 전에 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뜬금없는데 혹시 외국어 가능하신 분이 누구신지 제가 잠깐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손만 들어주시면 이렇게 네 분이십니까? 혹시 어떤 언어 가능하신지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 아랍어 말입니까? 그러면 되게 실례지만 평소에 얼마나 갈고 닦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이거 쓸 거 없나?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펴고 3초 드리겠습니다. 한국말로 써놨습니다. 바로 번역해가지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3초 너무 빠릅니까?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틴차오, 줌또일라, 티투. 줌또일라, 티투, 동남, 랭하이, 한국. 이어서 해주십시오. Good afternoon, Lee Tashkhilia, Lee Gawasa, Min Bainal, Afdal Fil Alam. 이 시대는 오빠가 쓸 때 구사해. Our Summer Force Command will accomplish any given missions. 박수 한 번. 교수님. 촬영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촬영을 하러 왔는데. 혹시 함장님 제가 이거 그 유관순 어학당이라고 들어가지고 한번 왔는데 혹시 함장님께서는 혹시 언어 가능하시겠어요? 러시아어를 조금 합니다. 까만다 바냐 빠져 보드니 로드키 루스카브르크 까레야 까크 카피탄 유관순나 야 스젤라이 부쇼 마지 보즈니 시토브이 자쉿 루스카브르크 까레야 누구의 브랜냐 이 누구의 베스트 모스카오 모스카오 빌딩의 잔디반 제일 중요한 한 개국어가 남아있습니다. 부장님 와 누가 내 참노 여기 승조원들이 왜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냐면 국제적인 훈련이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잠수함 사령부에 오기도 하지만 잠수함 사령부는 또 언어를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 저 잠수함 앞에 왔는데 아마 PD님 잠수함 처음 타시죠? 네, 저 한 번도 타본 적 없어요. PD님 잠수함 처음 타는데 소감 한 말씀. 우야호 뭐 그러면 들어가서 구경을 한번 하시는 걸로 따라오시죠. 잠수함 이제 올라 승함하셨습니다. 표면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표면 아주 매끈한 돌고래 같지 않습니까? 와 진짜 매끈매끈한 예 내려가 내려가 네 잠수함 내에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좀 넓고 좋지 않습니까? 훈련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잠수함 내 이 전투 지시를 좀 공개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보안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여기 구현된 거는 그 실제로 함의 모습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기기와 기기 간의 이 거리까지도 아마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수함의 넓이와 동일하고 또 이 격벽 구조나 이런 것들도 다 늑골이라든지 다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함 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애석하게도
이런 거 하면 되나? 혹시 본인은 지금 함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네, 저는 잠수함 음탐 부사관입니다. 음탐사의 역할은 잠수함이 잠항을 했을 때 음향 정보를 가지고 이제 잠수함의 안전 항해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함 음탐사하고 잠수함 음탐사 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수상함에서는 뭐 시각, 음향, 뭐 전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반면에 저희는 오직 음향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우수한 음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니까.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제 진이 빠져가지고 가시기 전에 잠깐 잠망경 한번 보고 가실까요? 이 그 잠수함 잠망경인데 이게 실제로는 위 아래로 이게 구동을 하는데 지금 이게 뭐 훈련장에서 모사만 해놨기 때문에 멍청하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네모네모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면 이렇게 둥글고 멋진 전자기기 잠수함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배로 내려가서 실제로 저 함내에서 공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만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뭐 주문을 외워야 되나?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워프 잠수함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만은 조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보안상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승조원 침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편하다. 굉장히 아늑하네요. 선생님? 연기 괜찮았습니까? 조리자께서 안녕하십니까. 이 좁은 곳에서 이제 잠수함 승조원들 모든 음식을 다 만드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 좁으신가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리 기구 같은 거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냉장고고요. 두 개가 오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돼서 위에서 열이 내려오고 밑에서 열이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오븐 음식을 하게 되면 여기 밭에다가 넣어서 위아래를 한 번씩 바꿔줘야지만 음식물이 전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틸팅 쿠커라고 해서 국솥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 압력밥솥 있지 않습니까? 그 압력밥솥이랑 똑같습니다. 국이랑 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해서 좁은 곳에 진짜 오밀조밀한 게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네, 조리 품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다 보니까 가스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잠수함 안에서는 가스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로만 전기의 열로 인해서 데워서 그걸 음식을 하고 이렇게 굽지도 못합니다. 굽는 음식도 없고 스테이크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잠수함 스테이크라는 게 특별한 게 사실 이 굽는 스테이크가 아니라 찝니다. 네, 찌는 스테이크라서 오븐에 찌는 스테이크라서 아주 살이 부드럽고 맛있어요. 원하시면 잠수함 승조원으로 지원하십시오. 여기가 잠수함사 식당인데 잠수함사 밥 맛있는 거 아시죠? 근데 조리장님은 직접 안 해드시고 식당에서는 따로 드시는 건가요? 저희 잠수함 요원들은 육상에 정박해 있을 경우에 육상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잠수함사가 김치가 맛있습니다. 맛있겠죠? 남이 해주니까 더 맛있는 맛이. 동경아, 내 이거 그 저번에 물어봤는 거 있잖아. 이거 좀 가르쳐주라. 내 이거 괜찮다. 서로 같이 공부를 하면 될 것 같다. 지금 어디고? 그래, 알겠어. 지금 피옥스로 갈게. 음탐관이 항해 중에 하는 임무 중에 하나가 함에서 갑판을 지휘를 해야 됩니다. 입항이나 출항을 할 때 갑판 요원들이 호출을 던지거나 호출을 받고 또 호출을 걸고 그리고 호출을 당기면서 이런 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에 위협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갑판 요원에 대한 군기 이런 것들을 항상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저도 잘 알아야 되고 바로 가서 빨리 뛰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경아. 이 친구 이름부터 먼저 소개를 좀. 이름은 이도쿄.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거 계속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이 찍을 때 시작 끝이 없어. 그냥 이런 거 다 찍고 거기서 그냥 잘라가지고 쓸 거야.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해도 돼.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해도 돼. 이거 배우러 온 거라서 저 사무실 가가지고 좀 배우고 가시기 전에 제가 아이스크림 한 개씩 사겠습니다. 금융 하나씩 고르시죠. 제가 사겠습니다. 아, 진짜 고르세요. 고르세요, 고르세요. 아니 진짜 먹을 거가. 네. 진짜로? 진짜 먹을 건 아니지. 안중근함 공탐관 이동경대입니다. 갑판요원 할 때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이건지 이건지 이런 걸 좀 잘 모르는 거야. 얘네는 이쪽, 얘네는 네. 이쪽 뭐 이렇게.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렇구나. 저기 일로 옮기고. 아 그래? 어 그것도 신기하네. 그래 그렇다면 위험하겠지? 이렇게 해서 그래 이러면 네. 잘하겠다. 된다. 들어오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 그래 수고해. 저주파 분석 훈련하고 청음 훈련을 오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세계 최고의 잠수함 위험만에 이문을 통과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잠수함 위험이시. 어 여기 연문으로 갔습니다. 훈련 목적은 저주파 센서에서 접촉되는 신호를 전투 체계를 이용해서 귀로 듣는 오디오 신호와 눈으로 보는 비디오 신호를 이용해서 접촉 신호를 분석하는 단계 중에서 찾아갑니다. 저희 예, 대본 보고 하신 그러면 이제 음탐사가 되려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음탐사가 되려면은 일단은 귀가 좀 밝아야 되고 자기 주도적인 판단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귀가 잘 들리시나요? 아 제가 좋아하는 말은 잘 들립니다. 치킨도. 혹시나 언젠가 해군 정복을 입고 있는데 돌고래 휘장 가슴에 부착하고 있는 군인을 보면 아 잠수함 승조원이구나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항상 그 국민들이 바라봐 주시는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저희 잠수함 승조원들로 하여금 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안녕.